남편분이 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음주 감우 없으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.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는 네. 조강지첩 뺐을 때는 미안함도 없었고. 안녕하세요. 네. 점사 보기 전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좀 한번 알려주세요. 점사 보기 전에 잠깐 부채방을 좀 흔들게요. 지금 부채방을 흔들었는데 대답 좀 잘해주세요. 제가 보는데 지금 남편 때문에 오셨어요? 조금 조심스러워요, 이런 점이 나올 때는. 남편분이 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왔죠? 그런데 두 분 사주를 이렇게 들여다 놓고 봤을 때 온전치 않은 가정이라고 그래. 제가 묻는 거예요. 지금 남편이랑 본인이 초혼이 아니죠? 남편이 초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두 분이 초혼이 아니잖아. 네네. 두 분 다. 네. 그런데 나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해도 돼? 되죠. 그럼 민망하네요. 네. 남편이 지금 외도를 하는데 내가 온전치 않은 여자랑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화루개쪽 여자랑 하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.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게 있잖아. 술병이 보이고 본인을 보는데 노래방처럼 이런 어두컴컴한데 막 이렇게 조명들이 보이거든요. 본인이 네. 결혼 전에, 지금 남편이랑 결혼 전에 그런 쪽에서 계셨나요? 거기서 남편 만났어요.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되게 지금 화를 내시거든요. 조강지첩 뺏은 여자라고. 그래서 제가 벌 받고 있나 봐요. 너무 힘들고. 전처분도 지금 저 같은 속이 지금 저 같았는지 지금 이렇게 힘들었을까 싶어요. 제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봐봐.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좋았지. 가지고 싶었던 남자 가졌으니까.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는 천년이 천년꼴을 본다고. 응? 왜? 전처가 어땠는지 이제 느껴져? 그래가지고 온 거야 여기? 진짜 어디 주변에 얘기도 못하겠고. 저는 너무 죽을 것 같고. 남편이 밤마다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저랑 그 연애했던 생각하니까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죽고 싶어요. 개벌은 난 못 준다고. 원래 본인 남편이 우리 대주가 노는 거 좋아하고, 없어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, 술 좋아하고, 여자 좋아하고, 그런 거는 본인이 다 알았어. 그치? 본인만 사랑해줄 줄 알았다 이거야. 네, 저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. 그치? 네.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? 그게 아니야. 여자 없으면 못 살고, 유흥 없으면 못 살고, 음주 감우 없으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.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는 네. 조광지첩 뺐을 때는 미안함도 없었고 당당했는데 천년이 천년 꼴 못 본다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질질 짜시고. 사람은 뿌린대로 다 거두는 거고.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외도 여자 그거 떼달라고 지금 여기 온 거야? 네. 남편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아야 될지. 자, 남편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자, 내가 이렇게 이름을 적고 사주를 들여다봤는데, 자, 지금 외도하는 거를 정리시켜준다고 쳐. 앞으로 안 할 것 같아. 또 해요. 개벌은 난 못 준다고. 그리고 우리 대주가 능력이 솔직히 좋잖아요. 본인이 그래가지고 임자 있는 남자 뺏은 거 아니야, 본인도? 네. 그런데 살아보니까는 그 능력으로, 벌었던 돈으로, 그게 다가 아닌 거를 본인이 지금 느끼잖아.
근데 그때는 정말 사랑해서 저희는 사랑해가지고 조광식 저 쫓아냈니? 그런 특별한 여자를 놔두고 왜 없소년 여자랑 그렇게 지금 바람이 났는데? 본인도 똑똑하지 못한 거야. 아까 내가 그랬죠.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라고. 지금 봐봐. 우리 대주가 지금 본인이랑 사랑해가지고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응? 전처하고 낳은 아이를 지금 이렇게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이제 여자로서 한 가정이 생기면서 안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몇 년 못 갔잖아. 이혼해서 또 어떻게 살지 모르겠네. 봐봐요. 내가 볼 때 본인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남편 관계만 물어봤지 본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지를 않았어. 그치? 내가 볼때 본인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가 만인의 꽃이 되고 천인간 만인간 꽃이 되라는 팔자야. 즉 본인이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커피가 됐든 그런데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. 술은 술장 사나운데 커피를 하거나 그리고 자꾸 본인을 보는데 꽃이 보여. 꽃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편이랑 갈라설 때 받을 거 받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본인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지 본인이 지금 정신을 차린다고 그러죠. 지금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하면 바로 이혼해 줄 거야.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대주가 양아치가 아니야. 그 정도로. 그러니까 이혼할 때 본인한테 어느 정도 떼주니까는 걱정하지 마요. 그거 받고 깔끔히 끝내. 본처 아이 키운 정 있겠지. 많지. 보여, 내가 점사 보면. 그런데, 그런 말 알아요? 남의 새끼는 언제까지나 남의 새끼야. 그럼 전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. 남은 게왜 없어요?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.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.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는 거 배웠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리 잘 하시고, 마음 정리가 일단 우선이야. 그렇게 하시고,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, 도움의 손길 내밀으세요. 응? 뭐, 선생님, 어떻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았는데, 그래도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고 좋은 모습으로 잘 돼서 다시 찾아올게요. 두번 다시 남의 거 뺏지 마요. 알았죠? 네. 그럼 점사 마무리 질게요. 오늘의 공수는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고 남의 거 뺏어서 제대로 된 인생 살 수가 없다.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.